가요.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편해요. 다리 안 다쳤으면 안 태웠습니다. 빨리 타요. 괜찮은데. 감사해요. 덕분에 몸은 편안하게 왔네요. 그럼 마음은 불편하다 그 뜻입니까?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마음보다 몸이 조금 더 편했다는 뜻이죠. 뭐합니까? 네? 안 내려요? 조심해서 가세요, MD님. 다리 물 안 닿게 조심하세요. 언니!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어? 아우, 몇 번을 말해, 아니래도. 왔어들? 네, 다녀왔습니다. 저도요. 근데 무슨 소리야? 아무 사이 아니라니? 아, 홈쇼핑 MD님이 태워다 줬거든. 그거 보고 계속 그래. 엄마, 엄청 좋은 참호라. 어머, 그래? 야, 남자야? 뭐, 남자는 남잔데. 남자, 사람. 나한텐 남자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아, 그건 언니 생각이고. 저쪽은 아니지 않을까? 글쎄요, 우리 사랑이가 로맨스를 기대하셨나 본데요. 전만 다행히도 처음부터 끝까지 서스펜스 액션이었다니까. 야. 이 다리도 액션씬 찍다가 다친 거야. 아, 뭐야? 또 다쳤어? 아우, 덤벙대고 다니지 말라니까. 툭하면 다쳐. 그러니까. 장르가 서스펜스면 약간 이상한데. 설마 사이코야? 냉동인간 벽창호야 완전 사이코인 줄 알았는데 무릎 다친 거 보고 치료한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거 같아. 벽창호? 언니, 설마 그 MD야? 언니 콜센터에서 자른? 아 맞다. 아 내가 얘기했었지. 맞아, 그 MD야. 어머, 아 전에 늙어 죽을 때까지 총각 귀신 되라고 기도했던? 어머. 나 진짜 그때 얘기만 들어도 열받던데. 혹시 너 구박 안 해? 엄청 했지. 했어? 이 나쁜 놈을 그냥 내가 진짜. 어머. 진정해, 진정해. 이제 안 그래. 야. 너 다리 다친 것도 그놈이 민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넘어졌다니까. 근데 그놈이 왜 너를 차에 태워? 다리 불편하다고. 한이 오페럴 담당 MD거든. 어머. 이제 그놈 욕하면 안 되겠네. 한이야, 같이 일할 사이인데 아무리 미워도 자꾸 이쁘다 이쁘다 해. 그럼 이뻐 보일 거야. 이쁘다 이쁘다 하면 정말 이뻐 보여? 난 안 그러던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끝까지 꼴 보기 싫던데.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말도 이렇게 그냥 응? 얄밉게 할까? 어? 우리 사랑이는 요 입만 다물면 이뻐 보일 텐데, 그지?